우리는 지금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91이 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안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 내용을 기록한 곳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멘하라고 하면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집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그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스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자주 씻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신앙인은 마스크도 하고 손도 자주 씻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신앙 태도지요. 2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누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피난처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요새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위기의 시대에 누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스라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자, 우리를 건지는 자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뭐에서 건지신다?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전염병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무서운 병이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죽을 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염병이든 무서운 병이든 죽을 병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끝입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려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건지시느냐?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방패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 봤더니요, 갑옷, 새 성경에서도 갑옷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공포 중에 가장 무서운 공포는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예요. 화살 중에 가장 무서운 화살도요, 낮에 날아 들어오는 화살이에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이 모든 재앙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솔직히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을 보니까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보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너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의인들은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은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의 봉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안전하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큰 소리 하세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값없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너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자 뭐가 미치지 못하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또 무엇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무엇을 명령하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무엇으로 손으로 누구를 너를 누구를 너를 어떻게 붙들어 무엇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보호자로 모시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나의 보호자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불행도 그 사람을 덮치지 않도록 어떤 재난도 그 사람의 집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 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는 더 잘하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많으냐? 첫째, 어떤 불행도 덮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둘째, 아무런 재난도
그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의 집에 주께서 천사들을 지켜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지키시느냐?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심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말이라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에게 뭐 하신다 했죠? 응답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함으로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이 많으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시편 91편을 제가 짧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전달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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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